임대료는 여전히 비싼데 장사는 안 되다 보니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에 서죠. 사장님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빼래. 안 빼면 가게까지 다 뺀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권리금을 인정해가지고 건물주인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귀여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 하나뿐이지. 생각보다 문제예요. 먹고 사는 터전이잖아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점포는 모두 23만여 개.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0여 개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란 건데 그래서 오랜 시간 버텨온 가게들의 생존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소 3, 40년 이상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은 특별한 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저희는 40년 전통의 가게가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주목했습니다. 새롭고 개성있다고 해서 일명 힙지로로 불리는 을지로. 젊은이들이 주목한 곳은 노가리 골목이었습니다. 매일 밤 낡고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색적인 분위기에 환호했습니다.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은 을지 오비배입니다.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 골목 최초의 생맥주집입니다. 골목의 상징인 노가리도 이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몇 년 단 거리세요? 저는 꼴랑 30년. 꼴랑 30년? 저는 학교 여기 끝나고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저기 다니는 거. 대학생 때?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대 중반에 왔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네요. 나이 들통나는데요? 유명인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남편 단골집이어가지고. 아, 네. 딱 들어가서 입구에서. 네. 이야, 여기는 역사가 묻어있네? 막 이러면서 밖에도 자리가 있는데 여기 너무 앉고 싶더라고요. 네. 꾸역꾸역 일로 들어왔어요. 1980년 12월, 을지 오비베어의 문을 연 강효근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세월을 지켰습니다. 이때 사장님 어떠셨어요? 10시 반이면 무조건 문을 닫으셨어요. 더 먹지도 뭐 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처음에 좀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이제 왔을 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 10시에 문을 닫는 건 일대 사장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사장님만의 절대 법칙 10시 영업 종료. 맥주 막 다 쫓겨나도 좋다는 손님들.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한 잔 더 먹고 과일 사가서 아들 공권 두드려 주는 게 뭐지? 그 아버지 임무 아버지가 할 도리. 맞다린 강호신 사장이 2013년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탄불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버지 때부터 연탄 계속. 아버지 말씀이 그냥 연탄에 나오면 속까지 있는 거고 땀 흘리는 거고 밥으로 말하면 다 쓸다 하면 그을리는 거라고. 손끝이 까맣게 그을려도 일대 사장의 깐깐한 장사 철학을 지켜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대 사목주가 살아계세요. 95시신데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양반의 평생 직장인 여기를 이렇게 원형 모습 그대로 지키자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대를 잇기 위해 20대 손자가 한창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가리 구이값은 20년째 1,000원을 고수하는데요. 노가리라는 것 때문에 생성된 그런 골목이 있기 때문에 노가리 깔목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약간 믿지더라도 다 모든 게 다 맛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가리 골목은 그걸 보온하는 의미, 이 동네 사람이라든가 여기 오시는 분한테 뭔가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곳을 100년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노가리 골목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배경도 을지 오비베어 때문입니다. 을지 오비 때문에 그 노가리 골목이라고 해서 맥주 골목이 생긴 거잖아요. 을지가 원조니까 상가 연합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을지 오비베어가 없으면 왜 지정을 했겠어요? 을지 오비베어가 이 자리에서 노가리와 생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났고 지금의 노가리 골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건장한 이들이 을지 오비베어 가게를 애워쌌습니다. 100여 명의 용역들이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당시 강호신 사장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아 그날 저도 완전히 밑에 한번 깔리고요. 렉카차가 들어와서 제가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건장한 청년들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있죠. 이렇게 힘으로 밀고 아 이거는 도저히 처음에 느낌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2시간 가까이 몸싸움이 계속됐고 험악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출근하는데 저희 이제 둘이 출근하는데 건물주께서 커피숍에 있으니까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줘라.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래가지고 불과 며칠 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 소송.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약 70억가량 시세가 형성된 이 건물의 건물주는 모두 4명,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2013년 재계약 당시 건물주는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전적으로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동네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나가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을지 오비베어로서는 청천 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입는 거에 두 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꼭 입고 싶습니다. 다른 데랑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의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계약의 조건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못한다. 40년을 이어온 가게를 지키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를 원했지만 건물주와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안 돼? 저 오비베어 딸이에요. 오늘 괜찮으시는 날 저 좀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그래요, 만나도 아휴, 만나도 그래도 명도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 측에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집행을 막은 건 단골 손님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집행해자, 집행해자. 대한민국 최초 생맥주집이야 이게. 그래도 맞아요. 여기가 끝났으면 100년 가게야. 노가리 골목과 마주한 또 하나의 골목. 7, 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을지로 철공소 거리인데 이곳 노동자들의 휴식처가 바로 을지 오비베어였습니다. 노가리 맥주집 단골이던 철공소 골목 사람들이 그날 일손을 멈추고 강제 집행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무호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냥 이거 가서 막아주기도 했어요. 예, 네, 그거. 그런 뭐 인간적으로 안 막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아 쫓겨나기 싫다라는 생각. 근데 저는 오히려 끝까지 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버티고 같이. 그냥 사람들,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생하자고 하잖아요. 임차인은 뭐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성실하게 월차임 계속 지불했고 또 더욱이 그게 건물주의 어떤 희생이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건물주한테도 뭐 기존의 임대료의 두 배까지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해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PD수첩은 건물주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예, 선생님 되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여기를 어떤 걸로 쓰실 계획이세요? 임대료를 맞춘다고 임차인이 그래도 더 유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선생님이 궁금하신 이유가 아니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저희 생각이고 저희가 대답을 결정했어도 상대방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시켜서 전화하는지 누가 전화하는지 알 게 뭐예요? 네, 이곳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갈등 정리해볼까요? 네. 건물주는 자기가 직접 장사할 테니까 나가달라는 입장이고요. 네. 임차인인 을지 오비베어는 임대를 올려줄 테니까 장사 더 하게 해달라 이 입장입니다. 근데 어찌보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흔한 갈등 같아 보이기도 한데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는 건물주를 움직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약 500m에 이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 거리에 유독 같은 이름의 맥주집이 눈에 띕니다. 바로 A오프입니다. 오프 사장님이신 거세요? 아니 저는 이제 대표로 관할하는 뭐 회장님 따로 계시지. 회장님이 하시고 저는 사장으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 아,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히트로 자체를 예. 하지도 못했어요. A호프의 실질적인 주인인 방종식 씨. 그는 노가리 골목에서 방 회장으로 통합니다. 2012년 방 회장은 같은 이름의 A호프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가게를 7개로 늘렸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해서 3억 4억도 팔긴 몰랐어. 한 달에. 다 뛰고. 근데 재작년에 내가 한 4,50억 이상 벌었어. 을지 오비베어가 쫓겨나는 이래 방 회장에 관련 있다는 소문이 골목에 파다합니다. 오비를 쫓겨, 쫓는 조건으로. 오비를 쫓는 조건으로.
내쫓는 조건으로 저게 원조거든. 네. 근데 원조를 내쫓는 조건으로 두 개를 준다 하니까 이 건물주는 옳다 그냥 내 거리를 자기 목표가 만드는 거라고 이 다들 내쫓아버리고 거리를 한다. PD수첩은 방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로 제작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반짝. 여기 지금 사모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약속한 장소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방 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계셨어요? 아니, 전화 통화하고. 예. 네. 전화 안 따길래. 예. 형하고 나오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같은 편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네. 제가.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하고 죄진 것도 아니고. 네. 나는 최대한 반영을 100%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열 번이라도 찍으세요, 저를요. 응? 방 회장은 건물주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40년을 근무했다면 진짜 나가게 되면 금덩어 이만한 것도 몇 개도 갖다 줘야 돼.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하고 난 상대 안 해요. 녹음하세요. 왜? 저는 싸움한 거 싫어요. 건물 지분을 확인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수의 지분이 방 회장의 딸 이름으로 가등기 설정이 된 것입니다. 4명의 건물주 중 조카 김 씨의 지분이었습니다. 방 회장은 돈을 빌려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3억. 당신이 이것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지분을 나한테 줘야 된다. 방 회장님도 그 지분을 갖게 되시는 거고 여기 건물주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죠. 방 회장은 을지 오비베어 강제 집행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준 건 용역 견적서였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354만 원 견적.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 5천여만 원, 그중 일부를 빌려준 것입니다. 회장님이 돈을 빌려주셨구나. 계약금만 벌어줬지 나가. 1,000만 원 빌려줬어, 또 1,000만 원. 내가 돈 안 준 것도 부상하고 더 주고 싶은 사람이고 줄 돈 주면서도 안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현재 을지 오비베어가 있는 건물 1층과 지하에 A오프가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A호프가 들어가기 전엔 서로 다른 3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터서 지금의 A오프 2호점을 낸 것입니다. 원래 있던 가게들은 건축 자재나 욕실 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40년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을지 오비베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 임대를 올리는 거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 건물주랑도 못해보셨어요? 그런 뭐 그런 얘기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저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거지. 결국 A오프 때문에 있던 가게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네. 오비까지 다 먹으려고 그 우리 내 집을 다 내쫓았어요. 월세를 천 얼마인가 오비까지 다 내쫓으면은 그 금액을 주겠다. 월 임대료를. 임대료 200만 원을 올리고 들어온 A오프. 이제 1층에 남은 건 을지 오비베어뿐입니다. 방 회장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건물 사놓고 나가 왜 나가서 장사하는데 안 해요? 나 해요. 얘기하세요. 가세요. 이들은 을지 오비베어가 현재 불법 점거 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니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으면 저희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줘야 되죠.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같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방죠. 나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 을지 오비베어가 없는 노가리 골목에 대해 지자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선정할 당시에는 여러 뭐 업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노가리 이런 활성화니까 젊은층이 이렇게 뭐 퇴근 시간 이후에 이렇게 모이는 공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네. 하나의 업체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좀 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회의적이에요. 좀 노가리 골목을 과연 하나의 업체를 위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맞느냐, 활성화시켜주는 게 맞느냐. 요리 연구가이자 음식 평론가로 알려진 박찬일 씨. 그는 오래된 가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 개인의 가게가 그것이 개인의 가게를 넘어서 그 도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포가 되는 거고 노포는 생각보다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얻어서 만들어 우리가 힘겹게 얻은 것을 그걸 법률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건 모두의 손해예요. 모두의. 건물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근데 회장님 명의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시려고? 강제 집행이죠 뭐.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본인. 사실은 강제 집행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 따라 그 얼마 나갑니까? 아니 그건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조용히 나가줘야죠. 완전히 비우고 본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강제 집행해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본인도 책임도 있어요. 저희 다 고소할 겁니다. 임차인을 지켜줄 법도 없고 더군다나 건물주의 선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원조 노가리 맥주집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응? 남한테 비애만 주지 말 것. 거짓말 시키지 말 것. 손님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할 것. 저희 진짜 정직하게 해요. 상황이 이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었고 되게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